해마을 운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 장려 운동. 예. 아 장려 운동. 장려 운동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태영승 씨? 네. 얼마나 저축. 저축만 하자. 저축. 저축. 네, 저축. 장려 있었죠. 예. 그리고 또 분식 먹으라는 거 분식. 분식.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 30% 그렇죠. 뭐 잡고 검사했잖아요. 도시락에. 도시락에 보리쌀 없으면 혼났어. 네. 그래가지고 35% 되는 친구한테 5% 빌려다 빌렸어요. 이러셔서 했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우리 장기봉 대표님도 예. 기억나시죠? 뭐 그렇죠.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장려. 저 이제 두 가지 요 잠깐 요거 말씀드리면 네. 분식 그러니까 그때 그 분식 장려 운동을 해서 통일별이라는 게 있었어요. 통일별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니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네. 저분 천재예요. 천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네, 좀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을 다 해요. 아니 통일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아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벼가 향 딴 데보다 1.5배 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보릿고개 넘는다고 뭐 박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통일별 그때 이제 보릿고개를 넘은 거예요. 네. 지금은 못 먹죠. 근데 그러면서 그것도 아까워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막걸리를 갖다가 쌀로 만든 거 못 먹겠잖아요. 그 쌀 막걸리 맞죠? 네, 그때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막걸리 예, 뭐 카바이트 막걸리 별거 다 나왔죠. 먹으면 카바이트 막걸리까지 알아요. 공부 잘했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요. 아니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네. 다방면으로 다방, 다방도 다녔다는 얘기 그 당시에 이야 저번에 다재다능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분식센터도 생긴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어떤 거점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그 죄송합니다. 그저 놀았다는 얘기죠. 이제 쥐잡기 운동 있었어요. 쥐잡기 맞죠. 쥐잡기 있었어요. 정부는 전국 일제히 쥐잡기 운동을 벌입니다. 이번 쥐잡기에 사용되는 약은 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쥐약을 놓을 때는 주위를 깨끗이 해서 먹이가 없도록 하고 쥐가 의심 없이 먹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쥐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많았는지. 아, 그게 왜냐면 곡식을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집에 이제 그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었고 방학 숙제에 그 쥐를 꼬리를 하나씩 숙제로 가져왔어요. 네. 맞다, 맞아, 맞아. 꼬리 갖고라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그 방학 때 물론 저 서울에서 다녔는데 있었어요. 있었죠. 아니 당연히 이건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쥐 꼬리가 귀하다 보니까 제 친구 중에 누구 있어요 하나 태두구라고. 네. 네. 그 친구 이제 그 자르기 싫어가지고. 네. 그 자른 거 잘린 애를 갖다가 그냥 그 다리를 잘라가지고 선생님 이거 가져가니까 전 다리 잘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믿으라고 난 전 얘기 못하죠. 근데 그러니까 쥐꼬리를 직접 자르진 못했던 거예요? 저는 못 잘랐고요. 엄마가 잘라줬어요. 아이고 그래서 잘라가지고 참 그때 정말 역시 어머님 위대하세요. 정말. 그렇죠. 네. 여기서 그 다리 얘기하는데 네. 난 다리가 아니라 난 돈 주고 샀어요 꼬리를. 그때 좀 저 있는 집 아니라 야 꼬리 얼마야? 그래서 내가 사서 속꼬리인가? 얼마? 얼마에 거래했어요? 궁금하네요. 아 그때 그걸 기억하실까? 그때 돈으로 그래서 한 2원 줬나? 2원? 2원? 잠깐 2원이면은 그때 지금 2원. 초등학교 5학년 때라죠. 네. 5학년 때 2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요. 아, 아니죠. 아니, 버스요금. 저기 짜장면이 그때 30원, 40원. 20원에서 20원. 20원은 서울역 네, 뒤에 서울역 뒤에 거기 20원이고 20원. 일반 중국집은 30원. 맞습니다. 그거는 좋은 집이요. 아,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에요. 보통. 그리고 간짜장이 50원. 그러니까 그 짬뽕이 40원. 비싸세요. 그다음에 비싸세요. 예,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인데 네, 그럼 서부역 뒤에 그 짜장면집 싼 데 가셨네요? 아, 비싼 데서 드셨네. 나도 그래도 잘 나가는 집에서 먹었는데 네. 동보성이라든가 아, 동보성. 뒤에 성자가 붙으면 괜찮은 집이에요. 이게 그렇죠. 태용성이라든 성자가 붙으면 좋은 집이에요. 근데 그때 맞죠. 짜장면 20원 그랬어. 맞아. 그때 기억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 근데 지금 아니 제가 쥐꼬리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쥐꼬리를 사실 그 초등학생이 직접 자르기가 어렵잖아요. 못 자르죠. 여기서 그 유일하게 쥐꼬리를 잘랐었을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우리 권태권. 잘못됐어. 남태권 선생님. 직접 자른 적 있어요? 네. 잘라본 적 있습니다. 어머. 기대 좀.
그리고 또 이 여성분들은 쥐가 나타나면 어떠셨어요 두 분은? 교실에 가끔 쥐가 한 번씩 나타날 때 있어요. 그럼 책상 위로 올라갔죠. 책상 위로 올라갔어요. 네. 쥐가 책상 위로는 잘 못 올라가요. 아, 저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쥐가 못 올라가나봐요? 네. 오, 근데 목소리가 성우 같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산하 제한이 있었죠. 그렇죠. 네, 산하 제한. 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표어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뭐. 어떤 표가 있었을까요? 둘만 나 잘 기르자. 둘만 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고 했어요. 둘만 나 잘 기르자. 제가 기억나는 표어로는 두 집 건너 하나 낳자. 그런 거 있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예. 네, 그 아들 날려고 자꾸 다치고. 아, 맞다, 맞다. 아들. 예. 네, 아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남자. 그 표 때문에 지금 보면 그 여성들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맞습니다. 또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배출됐고요.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우먼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산하 제안은 우리 장경 대표님이 그 많이, 여러 가지 많이 아니까 왜 산하 제안이 생겼을까요? 그때는 정말 그 먹을 건 없고 제 생각에는 네. 지금 돌아서 보니까 그 뭐 아직 산업도 막 그냥 막 그 완전 안정기가 못 돌아갔고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데 무슨 뭐 먹는 게 많았죠. 우선 식량이 제가 볼 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부 얘기도 나온 거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산하 제한을 한 거고 20년 앞으로 못 본 거죠. 제 생각인데 그때 그 산하 제한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저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 갔어도 그 동사무소 나가지고 묶을 사람 나오세요 그런다고. 묶을 사람 아시죠? 아~ 네, 묶을 사람 나오면은 안 묶었는데요? 머리가 풀어져 있죠. 산하제한 정말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 예비군은 그 6박 7일 받기 힘든 사람들 그저 그 있어요. 뭐라고 좀 얘기 좀. 정관 수술 예예. 유식하시네. 유식하시네. 유식해 진짜. 그거 하면은 그냥 예비군 면제됐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 너무 웃겨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네, 우리 세대가 지금 너무 많아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비양에 지금 부담 갖죠. 오히려 이제 좀 많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저 뭐 그 태용성 씨는 계획 없으세요? 있는데 네. 잘 안 돼요. 잘 안 돼. 아 그럼 누가 잘 되나요? 아 우리 선생님 한번 예. 주시고. 자 어떻게 두 분은 그걸 체험하시면서 산하 제안을 체험하시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가요? 그때 당시 또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예. 예, 또 지금은 지금대로 또 자식들 잘 교육시켜서 네. 빨리 낳아라. 그렇게 낳기를 네. 이제 저도. 네. 우리 배경희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하셨어요? 네. 아,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뭐 몇 남몇녀? 하나 낳았어요. 하나 낳았어요. 네. 잘하셨네요. 네. 네. 아니야, 잘한 게 아니지. 지금 많이 낳았지. 많이 낳아야 되는 네. 상황인데 지금.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뭐? 지금은 생각하면 아, 더 낳았어야 되는데 좀 외롭게 키워가지고. 아 맞다. 네. 외롭죠. 요즘은 네. 그냥 한 사람 하나 낳아서 네.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네. 있는데. 외동이기 때문에 네. 외롭다고 하죠. 서로. 네. 네. 자 그리고 또 국민체조가 있었어요. 국민체조. 예. 국민체조가 이제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 국민체조가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뭐 음악인이니까 알죠 그 예, 멜로디 예. 국민체조 정확하게 잠깐만 틀어볼게요 한 번요 예 이렇게 하면서 요거 요거 이러면 뭐 정확하죠 국민체조 시작 네. 이럴 땐 걸어야 돼요 이럴 땐 걸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 맞아요 이거였는데 네, 네. 이 국민체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면은 그 학성계에다가 이 이렇게 국민학교죠 학성계에다 미리 그 등교 시간에 막 이런 음악이 막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우리 저 김선 MC님께서는 또 네.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정말 체조 잘하실 것 같은데 그때 국민 체조에도 한 두 종류가 신세계 체조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치? 뭐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리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치? 이렇게 했다가 있었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때 했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애국조회 하기 전에 항상 상체조부터 네. 그렇죠. 시작했어요. 네. 맞아. 조회도 네. 애국조회라고 그랬어요. 네. 애국조회. 자, 지금 인기가 좋아요. 지금 뭐냐면 네. 애국조회. 뭐 태용석 씨 말씀해 보세요. 누구 말씀해 보세요. 이거보다 네. 이렇게 그렇죠. 바로 태어나는 걸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네. 주시면 네. 참 좋아요. 소원. 애국조회. 네. 정말 애국조회. 네. 네. 애국조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이제 그 58년을 중심으로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50견이라는 걸 경험하셨죠. 네. 그렇죠. 그렇죠. 경험했죠. 네. 근데 저는 그때 뭔가 뻐근하면서 네. 그때 국민체조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만약에 내가 국민체조를 쉬지 않고 계속 했더라면 그렇죠. 50견이 안 왔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아, 뭐 이게 뭐 운동이야. 네. 너무 간단하니까. 네. 그랬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더라 이 말이에요. 네. 이 기본을 잘해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던 거예요.